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릴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봄의 절정 5월을 느낄 수 있는 환창한 날씨 그리고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멈출 줄 모르는 무패행진의 연세대학교와 5월 승률 복귀를 기대하는 중앙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신촌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돌말씀의 점프볼 편집장이시죠?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두 팀의 맞대결 어버이날에서 펼쳐지는데 아마 모든 선수들의 부모님이 경기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현장에 또 많은 부모님도 오셨는데 네. 네, 오늘 다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중앙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가드 성광민, 그리고 6번 가드 이기준, 7번 가드 강병현, 그리고 5번 포워드 이진석, 그리고 15번 센터 박진철 선수가 오늘 베스트5에 먼저 이름을 올렸고요. 양형석 감독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번 가드 이정현, 2번 가드 박찬영, 5번 포워드 양재민, 10번 포워드 천재민, 그리고 13번 포워드 한승희 선수가 오늘 먼저 경기에 임합니다. 자, 두 팀이 지난 시즌에는 2승 1패로 지금 연세대학교가 앞선 네. 그런 경기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가장 중요한 4강에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네. 그 4강에서 중앙대학교 정말 홍석 선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정경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일단은 이번 시즌 두 번째 대결 시작이 됐고요. 연세대학교가 파란색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박찬영. 네. 자, 이런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지만 중앙대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한승희의 석점 마무리. 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막아야겠죠. 네. 자, 양재민 들어오면서 점퍼. 아, 좋았어요. 성공합니다. 강병현. 자, 다시 샷클럭에 쫓깁니다. 2초, 1초 올려놨는데요. 야, 들어갑니다. 네, 약간 무리한 경향이 있었는데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만큼 부상이 조금 많은 중앙대입니다. 자, 성공합니다. 브로트! 좋았어요. 자, 이번에 양재민의 슈플럭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양재민 하고 들면서 점퍼 두 점. 아, 오, 좋았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지금 타점이 높았어요. 네, 것 같은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박진철 이겨내면서 점퍼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툭 쳐낸 거. 아, 끈기가 있어요. 자, 끝까지 중앙대 살려냈고 이진석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루즈볼을 살려내면서 자, 다음 공격에서 연세대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상욱 교수! 아, 좋았습니다. 중앙대 이번 시즌 슈터는 누가 뭐래도 문상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공격. 연세대 구력 묶여있고 가로채기 강병현! 강병현! 성공합니다. 예, 파워풀한 모습. 네. 다만 앞선 공격 과정에서 예. 강병현 선수 골텐딩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아하. 이진석 석점! 네. 오히려 다 잘 됐습니다. 이진석의 3점이 연결됐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슛 하나의 찬스를 노릴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네. 아, 던져야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진철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1쿼터 종료 부적까지 거의 동시에 올리면서 15-9 중앙대학교가 6점 앞선 1쿼터였습니다. 자, 2쿼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6점 뒤진 상황, 중앙대학교가 6점 앞선 상황입니다. 나왔고요. 역습으로 갑니다. 연세대학교 오른쪽 잘 줬고 바스켓 카운트! 김무성 2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박진철, 박진철 올라갑니다. 슛! 아, 좋았어요. 김경호 멋진 블록이 나왔고 하지만 공격 계속 이어가는 중앙대학교 석점! 아, 터졌네요. 아, 2점이네요. 다시 오른쪽 올라가죠. 석점! 안 들어가네요. 아, 정신 없네요. 자, 또 빠르게 갑니다. 이기준 멋진 패스! 그리고 마무리 문창욱! 아,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외곽 박지원 와이드 오픈 던집니다. 아, 짧아요. 짧습니다. 자, 안쪽에서 리바운드 한승희. 아, 투지 넘치는 한승희의 2점. 안쪽 잘 줬어요. 강병이 한 명 젖혔고 올라나. 아, 좋았어요.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네. 자, 페이크 손절 참 잘 줬고요. 네. 올라가면서 파울까지 얻어냈네요. 자, 반대편 크게 넘어왔고 이정현 중거리 어허. 깨끗합니다. 네. 자, 이정현 앞에 이정현 파고들면서 젖혔고 올려놨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바스켓 카운트. 이정현. 아, 역시 이정현. 네. 외곽에서 오픈 찬스 던집니다.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네. 꽂아 넣습니다. 강병현. 자, 거리 안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길게 던져줬는데 한승희가 잡았고 곧바로 연결. 아, 잘 줬어요. 연세대학교의 아주 깔끔한 석동. 다시 한 점 차로 압박합니다. 높이 한승희 그리고 빠른 석공 다시 김무성 성공합니다. 자, 역전에 성공했죠.
있죠. 예. 자, 역전을 허용한 중앙대학교. 이제 이 쿼터 얼마 남지 않았고 이진석 중거리. 아, 다시 역전. 자, 안쪽 왔어요. 김경원 더블팀 두 명이 있는데요. 뒤쪽에 비어 있었던 한승희 마무리.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중앙대 이진석 던졌는데요. 아하. 들어갔다 나오고 팀이 네.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인정을 할지 아직 봐야 되겠는데요.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대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점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준. 이진석 외곽 와이드 오픈 강병현 놓칩니다. 석점. 네. 일단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상옥 그렇죠. 들어갑니다. 석점. 문상옥의 석점이 드디어 터집니다. 정규리그 때도 그 사이를 자, 자리 잡아줘야죠. 뺏어냈고 이번에 박지원 성공합니다. 이진석 안쪽 문상옥이 들어와 있고 문상옥 아, 성공합니다. 자신감이 올라왔네요. 예. 이정현 안쪽 잘 맞고요. 킬 패스가 남았고 마무리 김병원 수비 미스였죠. 예. 네, 박지원 선수가 이걸 또 놓치지 않았네요. 자, 반면 중앙대는 이상백배 대표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 강병현 도전. 문상욱 파고듭니다. 문상욱 자스틱 카운트. 아, 이거 큰데요. 문상욱 2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자, 리바운드. 자, 득점도 내게 중앙대학교에게 안겼고 강병원 앞으로 패스 레이업 셔플럭 셔플럭 박지원 그리고 한승희 외곽. 자,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또 달리는 이기준 앞으로 패스 그리고 문상옥 다시 외곽 강병현 올려놨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카운트 또다시 강병현 잘하네요. 연세대학교 다시 달려나갑니다. 김무성 빠른 스피드. 김무성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아, 네. 양재민 선수가 트레일러 역할 참 잘해줬어요. 예. 연세대는 꺾어야 됩니다. 양재민 외곽 김무성. 김무성 점퍼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주 득점 갈증이 난 상황이었는데 예. 김무성 선수가 잘 털어줬고요. 다시 이정현. 자, 숏모션 다시 2점 라인에서 밟고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또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수비에서 좀 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예. 중앙대 수비 조직력 점검에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안쪽 포스트 시도 TV 자, 마무리. 자, 2점 성공하는 한승희 연속 득점. 리바운드 다시 잡아내는 한승희. 연세대학교 역습 기회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이정현 마무리합니다. 동점 45-45 연대. 자, 역전하고 3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정현 이정현 굴러요. 아, 대단하네요. 자, 김호우 선수도 그렇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데 야, 저 상황에서 저런 마무리를 생각하네요. 자, 추격을 당한 중앙대학교 추격에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한 연세대학교인데 자, 마지막 4쿼터. 자, 모든 생각 잊어버리고 이 경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두 팀입니다. 자, 박진철 1-1 박진철 올라왔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올라갑니다. 해결하는군요. 정말 힘이네요. 자,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박지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답답했던 석점 박지원이 해결해주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더 기뻐했던 것 같고요. 박진철 바스켓 카운트. 네, 밀리지 않겠다는 중앙대학교의 의지. 아, 잘 잡고요. 네. 마무리해줍니다. 전영준 파고들면서 내줬는데요. 박지원 한 명 젖혔고 다시 한 명 젖혔고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차분함 박지원 연세대학교 안쪽 비어있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김경원 2점. 다시 박지원 스피드를 냈고 올라왔죠. 아, 좋았어요. 마무리합니다. 아, 박지원 선수가 중요할 때 장기를 또 발휘해줬네요. 예. 반면 중앙대는 막아야 됩니다. 이정현 좁고 김경원. 아, 멋진 피켓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피켓롤 플레이. 네, 역시. 자, 김경원 하지만 걸립니다. 아, 좋았어요. 이진석의 블록슛 강병현 빠르게 왔다가 점퍼 2점 성공. 외곽 와이드 오픈 올라옵니다. 석점 안 들어갔고 이진석 놓쳤고 한승희 바스켓 카운트까지. 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한승희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급하네요. 네, 그리고 한승희가 달립니다. 달려가는 한승희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은 저렇게 급하게 던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중앙대학교 빠르게 공격 한번 나가봐야죠.
자, 들어왔고 강병현 도전 성공. 중앙대학교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정현석 점! 아하! 맞습니다. 마침내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할 때 터졌어요. 중요할 때 이정현석 점이 나왔고 10점 차가 됐습니다. 56대 66. 네, 지금 프로에서 지금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 와 있거든요. 자, 이걸 또 득점으로 박지원 만들어냅니다. 김경원, 자, 중앙대도 더블팀으로 수비. 그리고 가로시 끊어냈고 성광민 그리고 점프. 아,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홍현준 선수가 들어와서 두 점. 다시 외곽 한승기가 던져보지 못합니다. 전형준 3점! 전형준이 드디어 석점이 마지막 순간에 터집니다. 던집니다. 한승기 안 들어갔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연세대학교와 중앙대,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두 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도 연세대학교가 승리로 가져가는 경기가 됐습니다.